입단해서 프로리그를 처음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성빈의 강한 용. 하성빈의 서비스. 네트 맞고 벗어. 이어지는 서현우의 서비스. 강한 탑스핀 포인트. 네네, 아무래도 뭐 팀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짧은 리시브 받아내. 스코어는 4대0. 자, 짧은 리시브 이후에 직선 쪽 뽑아줍니다. 들어왔더니 서현우 선수를 이정우 감독이 굉장히 눈여겨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코어는 6대0. 여전히 부천시청 서현우의 리드. 자, 이번엔 서현우의 서비스. 깊숙한 곳 잘 움직여주면 안 풀리는 모습 경향이 있네요. 강한 탑스핀 잘 막아봤으기 때문에 이 초반의 분위기 그리고 후반의 분위기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트 맞고 벗어나. 자, 이번에도 백핸드. 아,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네트. 두 번째 게임 서현우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탑스핀. 그래,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스코어는 1대0. 네트가 있어요. 자, 강하게. 오, 크게 벗어. 하성민의 서비스. 이번에도 강한 탑스. 네,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증명해야 하는 하성민입니다. 메가선 탑스핀 받아칩니다. 자, 몸을 못 잡게 짧게 짧게 많이 해줘야 돼요. 짧은 리시브 직선적 뽑아봄. 잘 받은 짧게 리시브였던 것 같아요. 대각선 잘 받아줬습니다. 직선 뽑아봄. 점수를 뽑아 나가다 보니까 박수도 과감하게 보내주는 이정우 감독입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이번에도 대각으로 묶어둔 것 같습니다. 파이볼. 자, 짧은 리시브 떡. 긴 리시브 벗어. 탑스핀 드라이브 걸려고 해야 돼요. 짧은 리시브 좋았어요. 직선 백핸드 탑스핀 따라갑니다. 자, 수비. 포핸드 탑스핀 전환제 게임. 그러니까 리시브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8대7 한 점차 서비스 득점. 플레이를. 스코어는 9대7. 준비할 것인지 작전 싸움이 두뇌 싸움을 해야 됩니다. 9대8 한 점차. 자, 리시브 대 게임 포인트 하성빈 선수입니다. 네트 맞고 강한 탑스핀. 짧게 놓을 것인지 길게 주고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백탑스핀 대결에. 스코어는 1대0. 자, 이번엔 짧은 리시 깊은 코스 따라가면서 받았습니다. 탑스핀. 네트 맞고 벗어나. 투올. 하성민의 서비스. 짧은 리시브. 강하게 쏘아붙. 자, 이번에도 서현우가. 서현우의 서비스. 이번에도 백핸드 리드는 서현우입니다. 자, 이번에 백핸드 탑스인데 요 하성빈 선수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5볼. 짧은 리시브. 서비스 득점이 나왔습니다. 수는 두 점차. 한 점 뒤져 있는 하성빈. 짧은 리시브 이후에 자, 백핸드 서현우의 서비스. 점수는 8대7. 자, 리시브 되지 못을 갖게 되는 하성빈. 맞받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지금 리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강한 대각선 서비스. 강한 탑스핀! 폴! 아, 듀스냐 이 볼에 달려있습니다. 서현우의 서비스. 짧은 리시브 넘어가지 못. 서현우의 서비스. 긴 서비스 이후에 백핸드! 11동점. 이번에도 백핸드. 그리고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매치 포인트 하성빈. 이번에는 하성빈의, 하성빈의 서비스. 이번엔 짧게. 탑스핀 서현우의 서비스. 백핸드. 강하게 탑스핀 걸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